민수야, 여기가 13번 홀인데 네. 342야드거든? 근데 짧으면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짧으면 짧은 대로 그만큼의 지뢰를 많이 심어놔. 삼촌은 짧으면 우드나 이제 아이언 공략을 많이 하는데 페어웨이하고 그린 쪽이 좀 끊어져 있는 느낌이 좀 있지? 강제로 끊어가라고 그게 조정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가장 넓게 보이는 대로 뭐 한 200m 정도? 그럼 한 220야드 나가겠지? 잘했어. 야, 진짜 어제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도 되게 추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따뜻하냐? 오늘 더룩더룩 같았어요. 그치? 네. 어제보다 이제 실수도 훨씬 더 이제 줄어들었고 이제 뭘 보강해야 되는지 알겠지? 근데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가면 그냥 누워서 잠만 자면 안 돼. 적어요. 메모 다 하고 네. 집 옆에 공원 있잖아. 네. 그 없더라도 계속 가서 이 클럽의 헤드 무게가 어느 느낌으로 떨어지는지 그런 것까지 네가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 알았지? 네. 배우는 걸로 끝내지만. 네네. 자, 이 정도 거리는 지금 핀이 완전히 덤블숲 그 왼쪽이 보이질 않는데 느낌적으로는 지금 그린 약간 왼쪽 편에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핀보다 약간 오른쪽 보고 안전 제일 주의. 그래, 이렇게 좀 맞아줘야지. 그린 올라갔을 것 같다. 야, 민수야. 네. 너무 자연스럽게 잘 올라간 것 같아. 왜 그렇게 안 올라갔어? 앞쪽에 있어. 아 참. 이건 핀 보고 쏴도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니까. 네네.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냥 묵직하게. 좋아. 탄도 아주 좋아. 오! 야, 들어간 줄 알았어. 이글 된 줄 알았어. 와. 이게 지금 최근에 보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한 라이가 그리고 앞에 뭐 약간 오르막이니까 이걸 굳이 열어서 막 공을 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잡고 헤드라인 붙이고 버디를 쫓는 사람들은 넣으려고 하죠. 여기 뿅점 어디인 것 같아요? 뿅점이 요쯤 잡힐 것 같은데, 요쯤? 약간 왼쪽에, 오른쪽에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자, 옥선생은 네 번의 홀아웃을 해서 팟세이브를 했고, 버디컷. 들어갈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이크를 보는 것보다 일단 센터로 치는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네가 잘못 친 거거든 사실. 아, 네. 우측으로 밀렸어. 그러니까 스코어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브레이크를 잘 못 읽고 있잖아. 네. 경사가 많은 것 같은데 표지스럽기도 하고. 네. 일단 센터 플레이. 지금도 네가 가운데 봤으면 들어갔을 거 아니야.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센터 플레이 하자고. 이것이 골프다. It's golf. 자, 14번 홀에 이제 왔네. 14번 홀. 거리는 이제 170m 정도. 170m면 8번을 쳐야 되는데 이제 앞바람이 있거든. 앞바람이 점점 세지네. 그러면 7번으로 어차피 삼촌이 약간 주호가 나니까 좀 약간 흉골 스윙이어도 좀 세게 돌려가야 될 느낌이야. 임팩은 잘 나왔는데 약간 왼쪽 출발. 와, 넘어가 버렸어. 셌어요? 셌어. 7번이 셌어. 7번 앞바람은 170이면 180m인데 후딱 넘어가 버리면 어떡하니. 우와, 5번으로 넘어갈 것 같아. 야, 높게 쳐가지고 떨어뜨리면 되지 그랬더니 진짜 높게 쳐버렸어. 우와.
6번이 멋있다 진짜. 우와 고개가 그냥 딱 치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야 우리 조카가 저렇게 멋있는 볼을 치게 될 줄이야. 민수는 핀 하이고 삼촌은 15m가 더 날라와 버렸네. 앞바람까지 한 180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조금 세게 눌러쳤더니 195 정도가 날라와 버렸습니다. 공간이 많아서 플라잉,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약간 고민해봐야 되는데 내리막이기 때문에 이 팔로우를 크게 하려고 하다 보면 확 들려버려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아, 페이스 투 페이스지만 부드럽게 하되 팔로우는 낮게 가는 걸로. 좀 구를 거예요. 이 정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니까. 왜 안 휘어? 휘어 들어가야지. 잘 쳤는데 상상력이 너무 심했어요. 왼쪽에서 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리는 잘 맞췄는데. 민수 어차피 그거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네.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잡아봐. 대신에 생각할 때는 왼쪽으로 얼만큼 봤을 때 홀로 갈 거냐 그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어차피 안 들어갈 거야 똑바로 치면. 오 좋아. 오케이. 근데 어때? 생각만큼 휘지 않지? 네. 삼촌도 안 들어가면 어쩔 수 없지만 센터로 쳐. 센터로. 이게 잔모래 잔 돌들이 많아서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 공치기를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빠지네. 야 끝에. 안타깝게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골프다. It's golf. 현재 이게 이제 456 야드야. 420m 되는데 항상 샷을 할 때는 이번 훈련 동안은 어떻게 하면 높게 칠까? 네. 그 고민 많은 거. 드라이브. 근데 높게 치려면 티를 더 높이는 거. 뭐 그래도 되지. 근데 이제 티는 그대로 놓고 쳐. 네. 티가 높아지면 나중에 샷 견고함이 떨어져. 그래서 무리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높게 치는 스윙을 하다 보면 나이스 페이드. 그러면 이렇게 아래서 위로 치는 훈련이 되거든. 네. 일단은 골프는 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캐리가 제일 중요해. 캐리가 어느 정도까지 나가주고 그다음에 나가야 돼. 이게 삼촌은 약간 수평턴을 하니까 근데 이제 약간 위로 치는 거라 그래서. 볼이 훨씬 낮잖아, 그지? 날아가는 모양이 훨씬 나아. 172m. 8번 아이언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아까 7번 치고 C컵 해가지고 땡겨가지고 보기 해버렸잖아. 어? 그림 못 지켜서. 편하게 치다 보면 점점 볼이 낮아져. 근데 이제 좀 볼 높게 치는 친구하고 치면 나도 이제 따라하려고 나도 모르게 하니까 8번 아이언으로. 높게 치다 보면 스윙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낮게 치려고 하면 스윙을 하다만은 습관이 생기는데. 네. 나이스 원이죠? 약간 굴러서 오! 좀 굴러나간 것 같지?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뒷바람에서 8번 하면 이렇게 높게 치면 다 갈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이제 샷 들어갈 때는 어떻게 이걸 갖다 돌릴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높게 칠까. 내 공은 치면 높게 올라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높게 쳐서 떨어뜨리는 공략만큼 유리한 게 없어. 근데 그게 힘든 거지 높게 치는 게. 지금 제가 서리 형한테 주는 어드바이스를 풀 이번에는 부드럽지 않았어.
부럽지 않았을까요? 이건 너무 세게 막 치고 싶은. 지금 민수는 왼쪽에 벙커가 들어간 것 같고 저는 이 뒤쪽에 지금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없었네요. 굉장히 좋은데 지금 놓여 있고 이거는 뭐 그냥 버프치에서 OK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특별히 뭐 기술 쓸 게 아니라 이 앞에 떨어뜨리면 그냥 굴러서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이야 참 애매한 거리네요. 한 1m 20 정도 좀 더 가지. 이런 게 참 일거리가 되거든요. 그냥 아예 딱 붙여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자, 민수가 이제 벙커에 들어가 있어요. 내리막이라고 해서 확 들어가지 말고. 네. 바이트. 오, 잘했어. 서민수 일병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마무리할 텐데 이 정도 거리는 지금 둘 사이의 약속이 스트레이트로 치는 연습을 하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굳이 브레이크를 본다면 왼쪽에 있는데 아! 야 이걸 또 놓쳤네요. 아 큰일 났습니다. 퍼팅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아, 이거는 정말 퍼팅 잘했고 훈추는 퍼팅을 너무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민수랑 훈련을 하면서 퍼팅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